안녕하세요. 사진학개론 김경만입니다. LG V50, V50 30만원에서 할 수 있다고 뉴스들이 많아요. 이게 119만 9천원을 31만원에 살 수 있다? 31만원에 어디 살 수 있어요? SK텔레콤에 월 12만 5천원짜리 사야 되잖아요. KT 월 13만원짜리 해야 60만원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57만원. 13만원짜리 요금제를 써야 60만원 지원해가지고 뭐... 6개월 쓰면 70몇만원이잖아요. 1년 쓰면 156만원이 나가거든요. 핸드폰 요금으로 156만원이 나가는데 60만원 줘봤자 1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1년 쓰면. 2년 쓰면 300만원이잖아요. 2년 쓰면 300만원 나가는데 30만원이면 삽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물론 LG V50이 참 좋은 스마트폰이겠지만 구매가가 30만원대라고 해서 이렇게 홍보성 글을 올리는 거는 아예 좋지 않아요. 자, 지금 삼성에서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공개를 했어요. 센서가 커져서 픽셀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픽셀 자체가 작아지는 거예요. 0.8 마이크로미터예요. 100만 분의 1미터. 그래서 4천만 화소, 6천만 화소가 이제 현실화 되는데 문제는 픽셀이 커지는 게 나아요. 물론 뭐 빛의 손실을 줄이는 그런 기술력을 적용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써보니까 4천만 화소를 이게 지금 큰 사진을 뽑는 사람한테는 중요하겠죠. 큰 사진을 뽑는 사람. 근데 사진의 노이즈라든가 어떤 그런 화질 면에서는 센서가 훨씬 중요해요. 제일 작은 센서 3.2분의 1인치 많이 쓰고 그 위로 이제 좀 좋은 카메라 쓰는 애들이 2.3분의 1인치를 써요. 1.7분의 1인치가 훨씬 좋은 거고요. 더 그 위가 이제 3분의 2인치, 1.2분의 1인치 이렇게 계속 1인치에 가까워지다가 이제 1인치가 되면 보통 RX100 시리즈나 이런 것들이 1인치 쓰잖아요. 그거보다 더 커지면 이제 마이크로 포사드나 뭐 APS. 근데 화소가 커지면 큰 사진을 이제 인화를 할 수 있는데 A4 용지 정도는 900만 화소면은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2x16이나 이 정도 뽑으려면 1600만 화소가 필요하고 이런데 그렇게 큰 사진 뽑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작은 사진도 잘 안 뽑는데 그래서 큰 사진 뽑는 거 아니면 인터넷에다 또 얼마나 크면 얼마나 크게 올리겠어요. 모니터 크기가 뻔한데 예를 들면 아이패드에서 사진 보는데 그 쨍한 사진 300만 화소면은 괜찮은 사진으로 볼 수 있어요. 300만 화소가 그러니까 지금 4천만 화소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4천만 화소거든요. 근데 자, 4천만 화소 7296x5472예요. 1대1로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4천만 화소 뽑은 거예요. 뭉개지죠? JPG니까 뭐 더 뭉개지는데 이래서 항상 DNG 파일 RAW로 찍으라고 얘기하는 게 항상 이게 엄청 차이 나잖아요. 얘가 지금 건드린 거예요. 얘를 자꾸 이제 잘 찍은 걸로 보여주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조사가 세팅한 건데 다 망가지잖아요. 자, 요거를 이건 지금 3648x2736 2736 그러니까 이건 천만 화소짜리예요. 그러니까 줄인 거죠. 천만 화소하고 4천만 화소예요. 천만 화소의 1대1, 4천만 화소의 1대1이에요. 당연히 4천만 화소가 훨씬 확대가 되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좀 키웠어요.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그럼 과연 이게 차이가 나는가? 그러니까 확대했을 때는 차이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건 있지만 이거가 지금 같은 사이즈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이 화질에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게 이제 센서가 커지면 커질수록 차이가 있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풀프레임에서 알파7 R3 같은 경우는 그게 느껴져요. 화소가 많다는 게. 확대해보면 디테일이 좀 더 보여요. 근데 이게 보여봤자죠. 4천만 화소가 이게 보여봤자예요. 스마트폰 센서로 이게 보여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픽셀이 많다 혹은 픽셀이 커졌다 그래 봤자 얘가 지금 1.7분의 1인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SLR이나 뭐 미러리스나 요즘 그런 것들 비교하면 훨씬 작아요.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함정이 있어요. 4천만 화소 만든다고 해서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얘는 지금 광각인데 2.2잖아요 지금 조리개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뭐 어떤 렌즈에 어떤 센서를 썼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2.2 쓰는 그 센서가 있는 거예요. 렌즈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각을 해버리면 지금 다른 센서를 쓴다는 거예요. 1.7분의 1인치 센서 좋은 거를 안 쓰고 2.2 렌즈가 달린 2천만 화소짜리 센서를 써요. 4천만짜리 센서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렌즈를 갈아 낀 게 아닌 거죠. 얘하고 얘하고. 노이즈가 엄청 많죠, 훨씬. 훨씬 노이즈가 많고, 물론 화질도 떨어지겠죠. 촬영할 땐 줌으로 하지만 줌을 하는 순간 이 다른 센서를 쓰는 거예요. 전 처음에 몰랐어요. 광각을 쓴다는 건 아예 다른 카메라를 쓰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망원으로 가면 2.2가 아니라 2.4를 썼죠. 지금 최대 개방. 얘 또 다른 애예요. 얘는 800만 화소짜리 2.4가 최대인 800만 화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의 차이를 보면 사실 제일 큰 이미지의 차이는 센서예요. 센서. 물론 렌즈 밝기도 있겠고 뭐 화소도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려면 저는 화소를 포기하는 게 낫고요. 픽셀이 오히려 커지는 게 낫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센서가 커지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이제 6천만 화소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이제는 뭐 카메라는 끝났다. 결코 그렇지 않죠. 카메라는 끝이 안 나죠. 센서가 1인치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개길 수 있는데 1인치 센서에 스마트폰이 있었죠. 파나소닉에서. 근데 이제 잘 안 팔리죠. 카메라 살 사람과 이제 충돌을 하죠. 카메라 살 사람과 스마트폰 살 사람이 충돌을 하죠. 그러니까 삼성이 그거를 개발을 했었는데 그걸 계속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중간에 포기했던 이유가 그게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카메라 인구도 적은데 스마트폰 인구를 못 쫓아가는 거죠. 카메라 인구가. 신김감독 핫블루라는 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핫한 블루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제 이런 블루를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좀 토할 것 같은 블루인데 이런 거를 이제 유튜버들도 이 색깔 좋다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동영상 편집을 많이 하고 하길래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이 블루를 색깔을 바꿔보다가 한 건데 이게 색깔이 안 좋네요. 파란색을 좀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녹색을 좀 넣어도 앤틱한 느낌으로 바뀌죠. 여기에 맞는 사진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화이트가 좀 다르죠. 이게 핫하다고 하니까 좀 S로그 분위기 나죠. 이게 다 화웨이로 찍은 건데도 괜히 소니 S로그 느낌 나죠. 오늘도 요 프리셋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우, 이거 좋다. 어우, 헐. 망가진 사진인데 핫블루 넣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네요, 그죠? 프로파일 컨트롤 V. 어우, 이거 좋지 않습니까, 핫블루? 어우, 이건 좀 느낌 좋은데요? 자, 핫블루 한번 때려볼까요? 와, 진짜...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색감이 나왔네요. 하지만 누구야? 오, 저는 싫어하지만 핫블루. 이 느낌 괜찮네요. 엑스티원 선수가 지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이라이트를 지금 이렇게 하니까 망가졌잖아요. 하이라이트를 그냥 더 살려서 쟤를 날려버려야 돼요. 이렇게. X1D 로우 파일이 없나봐요. 컨트롤 V. 어우, JPG인데도 괜찮네요. 색감 괜찮네요. JPG 사진 괜찮죠? 나쁘지 않죠? 지금 곧
지금 그라폴리오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아직 안 보내드렸는데 지금 바로 요거 편집하면서 올려놓을게요. 받으시면 돼요. 리코 GR GR에서 핫플로 GR에서 핫플로 핫플로 너무 팔았다. 이거 너무 팔아서 싫으시면 요 컬러 믹서에서 요거 누르시고 이게 그 뭐냐 클래식에서는 좀 다르게 생겼을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걸로 지금 뭘로 잡혀 있죠? 휴죠. 휴를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핫한 블루가 나는 싫다. 나는 원래 파란색이 좋다면 요걸 좀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찍어서. 그래 놓고선 프리셋을 저장을 하세요. 자기 프리셋을 만들면 빨간색도 이런 느낌 싫어요 하면 자기만의 색깔로 프리셋을 저장을 하세요. 소니 소니를 더 소니 같이 만드네요. 완소니네요. 완소니. 이건 좋네요. 이건 완벽하네요.